세상엔 실수로 혹은 우연히 탄생한 위대한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 코카콜라는 원래는 소화제로 약국에서 팔던 의약품이었으며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접착 메모지 포스트잇도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패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찬사받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역시 처음엔 실패한 약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비아그라의 탄생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1998년 3월 27일 마법의 푸른 약 비아그라가 미국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아그라가 탄생하기 전까지 발기부전 치료를 하기 위해선 주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 등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환자에게 부담이 크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증상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는 남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발기부전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으니 전 세계의 고개 숙인 남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아그라 속에 들어있는 실데나필이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할 때 만들어지는 사이클릭 GMP라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돕고 동시에 발기 저해물질인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를 분해해주는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이 혈관 확장 시간을 늘려 장시간 발기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아그라는 처음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닌 심장의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주는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너무 미미해 결국 심장병 치료제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한 약물로 묻힐 뻔했던 이 약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임상시험자 중 일부에서 발기가 계속되는 부작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 이거다. 연구진들은 이 약을 발기부전 치료제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오랜 연구를 거쳐 마침내 발기부전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활력이라는 의미의 비거와 나이아가라 폭포를 합쳐 폭포수 같은 젊음을 찾아준다는 이름을 얻은 비아그라는 이후 발매 1년 만에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던 많은 남성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 후 시알리스나 레비트라 같은 유사약품도 개발되면서 성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아그라처럼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미 출시된 약이나 어느 정도 개발된 후보물질을 시험해 다른 질병 치료제로 재활용하는 것을 약물 재창출이라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수천억 원이 드는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는 약물 재창출을 통해 재탄생한 치료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됐던 프로페시아라는 약 역시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발견되면서 탈모 치료제로 재탄생했으며 지금 성형시술에 많이 쓰이는 보톡스 역시 원래는 안면근육 치료제로 출시됐다가 그 과정에서 주름살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능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약이 만들어지며 인류에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마법의 푸른 약 비아그라의 탄생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